네, 인간다운 노후를 누려야 할 노인들이 되레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불행한 노인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노인 학대 신고된 건수만 11,905건으로 전년도보다 12.6%가량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고된 사람들 중에서 사법기관 등에서 최종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결론이 난 숫자도 2015년도에는 크게 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노노학대라고 하는데요.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부인과 남편이 다 같이 생명이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92살 어머니와 함께 살던 62살 아들이 어머니와 공동명의였던 집을 처분하고는 어머니 몫까지 모두 현금을 인출해서 어머니는 챙기지 않은 그런 노인 학대의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고령화되는 추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들과 부모, 딸과 부모, 그 다음에 노인과 노인 사이에 기대 여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한쪽이 아프거나 아니면 감정 싸움이 치달으면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학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서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노인 학대 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련 복지기관이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해서 노인 학대, 노인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